지휘를 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 돌아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행정 업무나 검찰의 어떤 사무에 그런 거를 관여하다가 남부지검장으로 가버렸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관할인데. 그렇죠. 네. 검찰의 인사, 고위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언론 조중동에서는 윤석열이 패싱됐다라고 지금 일제히 취미의 시즌2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뽑은 제목 제대로 물먹은 윤석열 엄청난 기대를 했을 거예요. 뭐 여러 번 두 번이나 만나고 뭐 그랬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검찰총장의 얘기를 듣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제가 많은 분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좀 갈라치기 하는 애들이 박범계 갖고 되겠냐 그렇고 제가 박범계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민정수석 때부터 같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법무비서관인가요? 네. 했던 분이다. 누구보다도 검찰개혁 왜 해야 되는지 알고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다라고 최대한 기다려봐라 라고 늘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박범계 장관님이 제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인사 네. 좀 정리를 하면요. 윤석열이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일단 날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을 복귀시켜라. 그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노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윤석열을 두 번 만났어요. 그 왜 그러냐면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지 검찰총장의 인사안을 받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분명히 의견은 두 번이나 만나면서 충분히 들었고요. 들어줬고 굉장히 제가 왜 이게 제대로 윤석열 한방 먹였다고 생각하냐면 윤석열의 요구 그 무엇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심재철 법무검찰국장을 이것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경질이나 뭐 딴 데로 보내라. 남부지검장으로. 요직이죠. 남부지검장은 굉장히 정치권의 어떤 사건들을 많이 다루는 요직입니다. 그래서 영전을 뭐 하는 것 같이. 그래서 남부지검장에 있던 이정수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왜 박범계 장관이 노련하다 그랬냐면 검찰 고위급 인사를 최소화하면서 현재 대전지검장인 이두봉은 누구냐면 지금 산자부 사건을 지휘하고 있죠. 구속영장도 쳤습니다. 지금 백윤규 전 산자부 장관을. 그러니까 굳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떳떳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전지검장을 딴 데로 발령되거나 그러면 이 정권을 수사하는 쳐냈다고 생각하죠. 고위급들은 쳐냈는데 말 안 해도 그래 그거 네 사람 니네 그래 수사해봐라 털어봐라 그렇고 이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원전 사건에 대해서 지검장은 유임시키고 그 다음에 저 사건도 유임을 시켰죠. 원전이랑 또 뭐 있죠 하나? 쟤네들이 지금 파고 있는 게 뭐죠? 원전이랑 울산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울산 아니야 울산. 하여튼 그 쟤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건들은 전혀 그냥 계속 수사하게 냅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 수원지검장도 그대로 냅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이가 뭐라고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부 왜 그러면 윤석열이가 2월 5일 날 대전지검에서 백윤규 구속영장을 쳤더니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총장이 사법부 검찰총장이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전 장관을 구속영장 치는 것 자체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얼마든지 환경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기
그렇죠? 너희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왜 저는 잘된 그 인사라고 보냐면 국민의당과 조중동이 비판하는 거 보면 엄청 잘된 인사예요. 딴 거 없어요. 뭐지? 이게 잘된 건가? 못된 건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는 조중동이 비판하나 안 하나 그리고 국민의힘이 난리치나 안 치나 그거만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연출, 박범계 주연, 대국민 김한쇼라고 하니까 잘 된 겁니다. 조중동에서는 물먹은 뭐 윤석열 패싱 뭐 이런 거 나오면 엄청나게 잘 된 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켰다는 거는 한동훈 수사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이성윤 지검장이 저 온갖 풍파를 맞아가면서 오늘 법세련이 이성윤 지검장 고발했더라고요. 아이고, 왜 무혐의 종결을 안 내리고 기소권 남용했다고. 지금 추미애 장관 이어서 그 박범계 장관도 한동훈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끝까지 중앙지검에서 조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의 처장모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임 장관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구도가 좋은 거예요. 뭐냐면 윤석열이 조국 장관도 들이받았죠. 그리고 결국은 이 난장판을 만들고 표창장 하나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데 추미애 장관과도 또 난장판을 만들고 만약에 지금 박범계 장관님이 저렇게 언론에다가는 계속 만나는 모습 보여주고 대화하는 것 같이 하는데 또 들이받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쟤 뭐지? 진짜? 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박범계 장관님이 정말 이 정부를 수사하는 거는 냅두고 놔두고 근데 네가 원하는 네가 가장 아픈 부분에 대해서 절대 들어주지 않은 어떤 제대로 된 인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정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심재철 그 이번에 국장 검찰국장이 절로 갔죠. 남부지검장으로 네. 가고 남부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갔는데 그럼 이정수는 어떤 분이냐면요. 지난 8월 인사 때 그 대검 기조부장으로 보냈었고요. 그다음에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덮었다면서 갑자기 사표를 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긴급 투입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그나마 일할 사람이라는 평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때 급하게 남부지검장이 막 이상한 소리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긴급 투입됐던 분이고요. 그 이후에 술접대 100만 원 사건이 벌어지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인사로 보여져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임명하고 대검에 보냈던 사람이니 우리 쪽에서도 양해가 되고 윤석열 대검에서도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고 검찰국장이 검사의 인사행정총괄하는 자리이거든요. 검찰국장이. 실질적으로 대검과의 관계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검찰국장이. 그래서 근데 심재철 국장은 완전 윤석열이가 추미애 장관의 사람이라고 해갖고 검찰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검찰국장에서 반발이 심해서 옮긴 건데 소통이 안 되죠. 계속 둔다 그러면. 대신 윤석열은 신국장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생각은 심재철이는 나만 죽이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오히려 법무부에 있을 때 심재철이 남부로 가갖고 지검장을 갖고 이제 다시 직접 수사권을 지휘를 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 돌아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행정 업무나 검찰의 어떤 사무에 그런 거를 관여하다가 남부 지검장으로 가버렸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관할인데. 그렇죠. 네. 여의도 국회의 그러니까 각종 정치 네. 사건을 심재철 국장이 주의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게 움직이지 않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윤석열이 더 돌아버리는 게 뭐냐면 제가 취재를 해보면 대검 형사부장 이종근도 딴 데로 쫓아내려고 이거 추미애 사람이다 라고 난리를 쳤는데 이분도 유임됐어요. 박은정 검사의 부인이 남편이죠. 이분도 지금 유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 막 이러고 앉아갖고 또 막 박범계 장관이랑 막 그 난리를 쳤더니 얻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원전 수사 절대 못 이깁니다. 검찰 절대 이길 수도 없는 사건이고
그래서 제가 보면 윤석열 완전히 물먹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